나는 솔로 14기 영자 기억하세요? 14기 방영 당시 현숙과 참 이쁘다고 생각했던 출연자였죠. 나만 이뻤어? 아무튼간에 14기 영자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. 올려치기라는 채널입니다. 여기서 영자는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세 가지가 눈에 팍 들어옵니다. 14기 파벌 이슈, 16기 논란에 대한 생각, 낯설사게 출연 의사가 있나요? 일단 인터뷰를 들어보시면. 근데 사실 저희가 13기가 좀 말이 많았던 게 파벌 얘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. 좀 민망했어요. 왜냐면 저희 나이가 20대고 중고딩도 아닌데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회든 솔직히 안 맞는 분들은 존재하잖아요. 뭐 10명이 다 친할 순 없어. 그리고 뭐 40년 가까이 다 각자의 생활에서 그 지내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다 똑같이 마음이 맞을 순 없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4박 5일 동안 그 안에서 지내면서 또 방도 다르게 쓰면 또 다른 방 쓰신 분들이랑은 말도 별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나와서 또 지내는데 또 뭐 지내다 보니까 또 안 맞아서 또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지 뭐 그게 파벌? 뭐 이런 표현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너무 민망했다.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아, 그런 거만 아시겠죠? 네.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출연자 입장으로서. 왜냐면은 그냥 좀 좋게 저는 약간 좀 성격이 그렇거든요.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.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막 이제 커지니까 좀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. 네, 맞아요.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. 사실 저희가 나이가 있어서 뭐 또 뭐 제안이 올까 하는데 다 오면은 그냥 뭐 나가지 뭐 이런 생각? 근데 근데 사실 약간 좀 되게 다양하게 기획을 하시더라고요. 낯설 사계가. 근데 막 미팅처럼 이제 또 여전히 민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사전에 누구누구 나온다 이런 얘기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현재 댓글 반응은 감사합니다. 반박 씨, 당신의 말이 맞아요.